다섯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예제를 통해서 어떤 내용인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어린이 언행이죠. 어떤 어린이의 언행. 어린이의 언행이라고 하면은 글쎄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냥 저금통이라고 생각합시다. 저금통에 동전이 11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치가 1.85달러란 말이죠. 이 동전들은 쿼터이거나 다임입니다. 쿼터라고 하는 것은 25센트를 말하는 거고 다임은 10센트를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어린이가 아니죠. 어린이들이 가지고 있는 동전들 뭐 한 명의 어린이라고 할 수도 있고 여러 명의 어린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뭐 그건 지금 중요한 문제가 아니니까 여튼 이 1.85달러라고 하는 것이 몇 개의 쿼터와 몇 개의 다임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어쨌거나 동전들의 숫자는 합은 11개라는 말이죠. 그걸 한번 맞춰보라는 문제입니다. 쿼터가 넘버를 쿼터의 숫자를 Q라고 하고 다임 동전의 수를 D라고 합시다. 그리고 그 각각의 값은 25센트와 10센트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숫자의 합은 11이란 걸 우리가 알죠. 위에 나와 있습니다. 11이라고 적어줍니다. 그리고 전체가 1.85달러라는 것도 압니다. 즉 25Q와 10D를 합치면 185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모르는 변수가 두 가지이고 Q와 D, 식이 두 가지가 나왔으므로 우리는 이걸 풀 수가 있죠. 즉 Q 더하기 D는 11이고 25Q 더하기 10D는 185가 됩니다. 185라고 하는 것은 1.85달러, 즉 185센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방식을 써서 그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쿼터는 5개, 25센트짜리 동전은 5개고 10센트짜리 동전은 6개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바로 이렇게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을 우리는 제목이 의미하는 것과 같이 value problem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 예를 보겠습니다. 어떤 이벤트에 팔린 티켓의 수가 41장입니다. 어린이용 티켓은 1.5달러이고 어른용은 2달러입니다. 그리고 전체 수입은 73.5달러란 말이죠. 그럼 각각의 티켓이 팔린 숫자는 몇 장이냐는 걸 우리가 물어보는 겁니다. 간단히 또 풀 수가 있습니다. 그죠? 어린이용 티켓의 숫자를 C, 어른용 티켓의 숫자를 A라고 하고 그 각각의 값은 가치는 1.5달러, 2달러입니다. 이거 두 개를 합치면 41이라는 티켓 수가 나와야 되고 이것을 곱한 것과 이것을 곱한 것을 합치면 73.50이 나와야 됩니다. 즉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이걸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모르는 변수가 두 개, 식이 두 개. 따라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C는 어린이용은 17장, 그리고 어른용은 26장이 팔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예를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표를 모으고 있습니다. 5센트짜리 우표와 8센트짜리 우표가 있죠. 그런데 8센트짜리의 우표가 5센트짜리 우표의 숫자보다 3배가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리고 전체 우표들의 총 액면 금액을 합친 값은 3.48달러입니다. 그러면은 각각의 5센트짜리 우표와 8센트짜리 우표의 개수는 몇 장일까요? 라는 거죠.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8센트짜리의 우표가 5센트짜리 우표보다 개수가 3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즉 F와 3F입니다.
이 두 우표의 합계는 우리가 모릅니다. 다만 액면 금액을 합친 것 5 곱하기 F와 8 곱하기 3F 5센트와 8센트입니다. 그죠? 그것을 합친 것이 3.48달러 즉 348센트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알려고 하는 것은 이 3F를 2라고 대체를 했을 때 그럴 경우에 모르는 것이 두 개의 변수 F와 E가 있고 그리고 식이 두 개가 도출이 되죠. E는 3F이고 그리고 E란 식입니다. 따라서 우리 문제를 풀 수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푼 것이 이렇게 푸는 답인데 답은 결국 12장이 있죠. 5%는 그리고 8%짜리는 36장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길 수가 있습니다. 이 식을 통해서. 그런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그냥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이 식으로 충분하죠. 5F 더하기 24F는 348. 그러면은 29F는 348. F는 29분의 348로 바로 답이 나와버리죠. 굳이 이런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문제가 제대로 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설명을 쭉 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잠 오는 듯한 목소리로 설명을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왜 이렇게 무미건조하게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네요. 자, 이제부터 좀 편하게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굉장히 무미건조하게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어떤 좀 내용에 내가 취해 있었던 것도 같고 그러니까 수학에 취한 그러한 모드였습니다. 자, 다시 오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89번 에피소드 원래 모드로 돌아와서 자, 어떤 여자가 4,000달러를 두 개의 계좌에 투자를 했습니다. 하나는 6%짜리 이자율이고 하나는 9%짜리 이자율이에요. 1년에 6% 이자 혹은 1년에 9%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1년 뒤에 270달러를 벌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자가 이 여성분이 4,000달러를 얼마를 6%짜리 이자율에 넣었고 얼마를 9%짜리 넣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맞추는 거죠. 자, 그 투자한 금액 X와 Y입니다. 그죠? 이자율 0.06, 0.09 이걸 두 개를 합친 것이 270달러가 나오는 거고 270불이고 그리고 전체 투자 금액은 X와 Y를 합친 것이 4,000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변수 두 개에 식 두 개가 나오죠. X 더하기 Y는 4,000이 나왔고 0.6X에다 0.09Y를 더한 것이 270. 두 개의 변수와 두 개의 식이 나왔으니까 쉽게 풀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9% 이자율로 1,000달러를 투자했고 그리고 6% 이자율로 3,000달러를 투자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밑에 얘도 비슷합니다. 이번에 존이 한 어카운트에는 5,000달러를 그러니까 투자를 했고 그리고 다른 한 어카운트에 8,000달러를 투자를 했습니다. 다른 한 어카운트에는 4%의 이자율이 아니고 8,000달러를 투자한 계정은 5,000달러를 투자한 계정보다도 이자율이 4%가 더 높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그러고 난 뒤에 어쨌거나 1년 뒤에 1,230달러를 벌은 거예요. 그렇다면 각각의 이자율은 얼마인가? 5,000달러의 이자율은 얼마고 8,000달러가 들어간 계좌의 이자율은 얼마인가? 이걸 우리가 지금 찾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는 것은 두 번째 계좌가 첫 번째 계좌보다 이자율이 4% 더 높다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레이트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X고 X 더하기 0.04고 이걸 곱해서 나온 값이 이렇게 1230이죠. 우리가 모르는 변수는 X 하나고 식이 하나 만들어지니까 바로 해결이 되죠. X는 0.07 따라서 두 번째 어카운트 두 번째 계좌는 0.11이라고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value problem들인데 연습 문제들이 쭉 있으니까 같이 한번 쭉 풀어보시길 바랍니다.